안녕하세요. 건강수첩입니다.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큰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아침마다 우유 한 컵씩 챙겨주셔서 그런지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큰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우유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더욱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유가 왜 몸에 안 좋은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우유를 많이 마시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암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는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유를 마시면서 발생하는 IGF-1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IGF-1은 성장 호르몬의 일종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유를 많이 마시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유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및 임상 시험 등 다양한 연구 결과의 공통점은 우유 속 유당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체내 지방 축적을 야기시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영국 노팅엄대학교 영양학과 교수팀이 실시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에게는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유제품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쌀이 찌는 체질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죠. 세 번째, 우유가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 속 단백질인 카제인 성분이 뇌세포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팀은 쥐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생후 6주 된 쥐에게 사람 모유 대신 카제인 함량이 높은 분유를 먹였더니 정상쥐보다 행동장애나 인지능력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소속 과학자들이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임신 기간 동안 매일 두 컵 이상의 우유를 마신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IQ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임신 기간 동안은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우유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유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유 속 유당 락토오스 성분이 문제가 됩니다. 락토오스는 소장에서 분비되는 락타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포도당과 갈락토오스로 전환되는데 이중 갈락토오스가 체내 대사 과정에서 혈액 내 칼슘 농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량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칼슘 배출 신호인 거죠. 또한 과도한 단백질 섭취 역시 칼슘 손실을 일으킵니다. 동물성 단백질 식품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 알칼리성인 칼슘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우유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우유 대신 대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체 음료를 마시더라도 칼슘 섭취는 꼭 해야 합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음료로는 콩우유, 쌀우유, 아몬드우유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체 음료는 우유보다는 칼로리가 낮고 포화지방산의 함량도 낮습니다. 또한 대체 음료를 마시면서도 충분한 칼슘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칼슘 보충을 위해 멸치, 뱅어포, 해조류 등 뼈째 먹는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아요. 비타민 D 결핍 시 체내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하루 15분에서 20분의 뼈틀 제거나 음식물을 통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한답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